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탁색을 단순히 색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탁색 활용하는 방법 정리해왔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탁색의 정도를 조절해서 믹스매치하기. 저번 편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탁색도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웜톤 사람들이 웜톤의 끝판왕인 오렌지까지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닌 것처럼 탁색이 어울리는 뮤트톤 사람들도 모두 탁색의 끝판왕까지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탁색이 어울리는 타입이라면 어느 정도 탁색까지 소화 가능한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경우의 수 첫 번째, 내가 탁색이라면 모두 소화 가능하다 하신다면 이렇게 탁색의 무드를 흠뻑 즐겨주세요. 탁색의 무드는 컬러뿐만 아니라 질감까지 매트하면 더욱 완벽하답니다. 자, 경우의 수 두 번째, 내가 탁색은 부분 소화 가능하다 한다면 탁색 컬러와 함께 맑은 색을 섞어 써주세요. 또는 탁색 컬러를 썼다면 질감은 글로시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타기 깊이와 질감을 조절해서 코디해 주시면 좋습니다. 탁색의 기능은 균일하고 보송한 텍스처를 만들어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혈색을 너무 많이 빼거나 동화현상으로 얼굴에 잿빛을 올릴 수 있으므로 패션 컬러가 탁하다면 메이크업 컬러를 더욱 생기있게 체크한다거나 주얼리를 화사하게 써주는 방법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나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 스스로 체크하면서 다른 부분은 어떻게 조절할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가 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컬러 진단 후 더욱 퍼스널하게 나에 대해 보충해서 능동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응용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정리하자면 컬러를 탁색을 썼을 때 이것이 아쉽다면 다른 컬러 매치나 메이크업, 액세서리, 소재의 질감 등을 조절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헤어 연출하기. 애쉬 컬러와 텍스처가 그 방법입니다. 흔히들 애쉬라고 하면 이렇게 블루나 그레이 컬러 자체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쉬 컬러를 믹스하면 헤어 컬러의 채도가 낮아지고 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오렌지 헤어 컬러인데요. 여기에 애쉬를 추가해서 믹스하면 이렇게 채도가 낮아지고 탁해지면서 애쉬 오렌지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플 컬러에 애쉬를 추가 믹스하면 애쉬 라벤더 컬러가 되는 거예요. 애쉬가 믹스된 헤어 컬러가 잘 어울리는 타입이 바로 뮤트 타입입니다. 이 헤어 컬러가 쿨하다면 여름 뮤트, 웜하다면 가을 뮤트이고요. 한 가지 더 스타일로 예를 들면 겨울 타입은 탁색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채도가 높고 맑은 겨울 타입은 윤기나고 매끈한 헤어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려요. 생머리 또는 단정한 C컬, 웨이브가 있더라도 표면이 매끈한 웨이브 스타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뮤트 타입은 매트한 텍스처가 특징이고 그러려면 매끈하고 광택나는 것보다 호일워크나 옴브레처럼 질감 차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도 층이 없는 것보다 층이 있거나 매끈한 오일 타입보다 매트한 왁스를 이용한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뮤트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애쉬 컬러 또는 호일워크, 옴브레, 솜브레 스타일입니다. 층이 있고 매트한 왁스를 활용한 디자인이거나요. 세 번째 방법은 은은한 액세서리 사용하기입니다. 뮤트 타입은 너무 화려하게 광이 번쩍번쩍한 주얼리보다는 은은한 광이 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나,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보다는 진주나 자개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요. 은은한 것이 더 좋습니다. 우드로 만든 액세서리나 테슬과 같은 액세서리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빈티지한 패턴 섞기. 뮤트의 느낌은 반짝거리는 새것의 느낌보다는 손때가 묻은 매트한 빈티지함이 더 조화롭습니다. 필수로 뮤트가 아기자기하고 또렷한 느낌의 패턴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한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을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패턴 또한 이런 느낌으로 통일시켜 골라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꽃무늬도 캐릭터도 느낌이 좀 다르죠? 붓터치나 질감 등이 뮤트의 느낌을 더욱 살려줍니다. 자, 다섯 번째, 컬러감을 더 무난하게 사용하고 싶으실 땐 베이직한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저번에도 나왔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웜톤이라면 아이보리, 베이지, 오트밀 그레이, 올리브 카키를 사용해주시고 쿨톤이시라면 오프화이트, 코코아 베이지, 그레이 등을 사용해서 코디해주시면 자동 뮤트톤 완성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룩의 컬러이기도 하고요. 자, 익숙하시죠? 정리하자면 뮤트를 즐기는 방법.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탁색의 정도를 파악하고 탁색과 맑은색 믹스 매치하기, 질감 차이 메이크업의 정도, 액세서리의 광택으로 상호 보완하기. 두 번째, 애쉬 컬러 염색이나 옴브레, 솜브레, 호이워크 디자인으로 텍스처가 살아있는 헤어 디자인 연출하기. 세 번째, 은은한 광의 액세서리 이용하기. 네 번째, 빈티지한 패턴 사용하기. 다섯 번째, 베이직한 컬러 사용하기. 오늘은 채도 편과는 다르게 컬러보다는 광이나 텍스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뮤트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만한 사진 제가 열심히 모아두었던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옴소프트나 뮤트 메이크업을 추천드려볼까 봐요. 그럼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